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방식이 있는데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애드센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애드센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티스토리는 정말 하나에 불과해요. 워드프레스는 하나에 불과해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갈피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애드센스를 할 수 있구나를 깨우친다면 새로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태까지 4년 정도 애드센스를 했죠.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의 그 애드센스 사이트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다양한 운영 방식을 보았어요. 정말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운영 방식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것들을 총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딱 이 세 가지로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냐? 플랫폼과 노출 방식 그리고 노출 위치,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어떤 거죠?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티스토리라든가 워드프레스라든가 웹사이트를 만든다든가 어플을 만든다든가 저희가 애드센스를 달 수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이용을 하는 거죠. 노출 방식은 우리가 글을 써가지고 혹은 애드센스를 통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노출을 시킬 거냐, SEO, 검색을 통해서 노출시킬 거냐, 외부 유입을 통해서 노출을 시킬 거냐, 혹은 비용을 주고 광고를 통해서 할 거냐, 커뮤니티에다가 저희의 글을 확산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언론사 있죠? 온라인 뉴스 많이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광고가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이 뉴스들의 수익 모델은 무엇인가? 바로 광고인 거죠. 애드센스 광고 달려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사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유사 언론사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유사 언론사를 만든다든가 이러다가 나중에 애드센스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어디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해외 노출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출 위치 어디에다가 노출시킬 거냐, 운영 방식이랑 약간 비슷하긴 해요. 노출 위치를 구글로 시킬 거냐, 네이버에 시킬 거냐, 다음에 시킬 거냐, 통틀어서 이런 걸 검색 결과라고 하죠. 요 세 개 중에 한 곳에 노출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지식인,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뭐 다양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쪽에다가 노출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 스레드 같은 SNS에다가 노출을 시키거나 커뮤니티에다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짓수만 만들 수만 있으면 돼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처음에 하는 게 뭐죠? 티스토리죠. 티스토리 가지고 어디로 해요? SEO를 많이 합니다. SEO, 검색 노출을 많이 하게 되죠. 어디다 해요? 다음 구글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 구글, 네이버 이런 식으로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티스토리로 또 어떤 걸 할 수 있죠? 외부 유입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럼 외부 유입 어디다 할까요? 지식인, 카페, 카스, 페이스북, 커뮤니티 같은데 뭐 덕후라든가 DC인사이트라든가 제가 모르는 다양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쓰고 나서 혹은 SNS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 얻어가세요 하면서 글을 나누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정보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건강정보 같은 걸 티스토리에 쓰고 나서 외부 유입으로 네이버 밴드에다가 나눈다든가 혹은 티스토리에다가 외부 유입으로 운세를 적어가지고 옛날에 저는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매일 네이버 밴드에다 올렸었어요. 그게 수익이 하루에 5달러 이상씩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잘 터지는 날에는 나중에는 뭐 카드 포인트, 금융 쪽, 단가가 높은 쪽으로 SNS를 하니까 하루에 10달러 이상 최대 300만 원까지도 수익이 나긴 하더라고요. 월 300만 원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다가 여기서 외부 유입을 침투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이미 주인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차라리 이 카페 주인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월에 얼마 드릴 테니까 글 한 달에 몇 개 남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제휴를 맺게 될 수도 있고요. 밴드를 아예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카페를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티스토리로 광고도 할 수 있어요. 광고 어떤 거 하냐?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구글, 네이버, 다음 검색 결과에다가 저희가
검색 광고라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상단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SEO를 통해서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을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나 비용 지불했으니까 검색어 어떤 거에다가 상단에 노출을 시켜줘. 저희 네이버에 보면 프리미엄 링크라고 있죠. 구글에 가면 스폰서 링크라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클릭당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단에 노출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단에 노출을 시켰으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올 수 있겠죠.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저희 애드센스 광고를 하나 클릭하면은 300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300원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20원에서 70원 정도 광고비를 한번 클릭당 내고 3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밴드, 카페, 지식인, 뭐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곳에도 노출을 시킬 수가 있고요. 저희가 잘만 한다고 하면 애드센스 광고주가 되실 수도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페이스북으로 하는 걸 알려드렸죠. 저희가 티스토리에다가 글을 써서 광고를 통해 티스토리에도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소재를 만들어서 애드센스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티스토리에 중간중간에 사람들은 글 쓴 곳에다가 광고가 뜨게 되겠죠. 애드센스 광고가. 그거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저희 블로그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광고가 좋은 점이 글 하나 써두고 광고 집행해두면 자동화가 돼요. 더 이상 글 쓰는 거에 대한 해방감이 생기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워드프레스 똑같아요. 커뮤니티도 글 써가지고 커뮤니티에 노출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방문자를 끌어온다든가. 그래서 실제로 저의 주변에 하시는 분이 티스토리에 글을 써가지고 커뮤니티에 노출한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다가 퍼다 날랐대요. 엄마분들 하는 커뮤니티라든가 다양한 커뮤니티 있어요. 거기에 주제에 맞는 글을 써가지고 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보라고 생각하고 들어와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수익을 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가 거의 티스토리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로 SEO 똑같이 할 수가 있고요. 워드프레스로 외부유입, 지식인, 카페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티스토리랑 워드프레스랑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워드프레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유사 언론사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아싸리 커뮤니티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대형 커뮤니티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오는 게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중간중간에다가 광고를 하나씩 달도록 세팅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글을 안 써도 되겠죠. 글을 안 쓰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면서 광고를 클릭하게 되는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 언론사는 이슈성 거리 아니면은 디스패치, 인사이트 같은 그러한 연예계를 다루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자동차를 다루는 언론사가 될 수도 있고요. 주제만 정하셔서 한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트래픽이 많이 와요. 트래픽이 계속 많이 오기도 하고 구글이나 혹은 페이스북 아니면 네이버 메인 같은 데도 걸리기도 하고요. 다양한 곳에 노출이 됩니다. 뉴스 탭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수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외 노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맞게 SEO를 통해서 노출하거나 아니면은 광고를 통해서 해외 노출을 시킬 수도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만 좀 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옛날에 커뮤니티 만든다고 하면은 그누보드라는 툴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누보드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방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게 웹사이트의 영역이 되게 되는 거죠. 웹사이트 하면은 원페이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 막 월급 계산기 한번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급 계산기, 연봉 계산기 혹은 다양한 계산기와 PDF 변환기 같은 것들을 하나의 페이지로 만든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 하나밖에 페이지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기능이 있고 바로 밑에 애드센스 하나가 달려 있는 것들을 원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런 것들 하나 만들어 두고 나서 구글에 계산기 치면 많이 나오죠. 네이버에 치면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고 오고 계산 완료하기 버튼 쪽에다가 애드센스를 하나 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실수로 클릭하기도 하고 관련된 정보니까 확인 완료해야지 하다가 이거 내가 예전에 관심이 있었던 건데 하면서 클릭해서 들어가기도 하면서 수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플 같은 경우에는 난 어플 같은 거 못 만들어요 라고 좀
어려워하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코딩하지 않아도 되는 노코딩 어플 만드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거창하게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그러한 어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매일 건강상식 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플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스팅 대신에 건강글 같은 거 하나 적는다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운세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그러한 어플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외부 유입이나 광고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운로드 받게 만들어요. 건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외부 유입, 광고,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만듭니다. 그럼 저희가 어플에 사람들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푸시를 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글 쓸 때마다 핸드폰 모바일에다가 푸시를 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푸시를 보고 들어와서 저희의 애드센스 광고를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어플 같은 경우는 애드몹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 애드몹은 굉장히 단가도 세고요. 그런 거 있어요. 막 애드몹 광고 중에서 게임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리워드성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넘어가질 못해요. 전면 광고가 떴는데 5초 후에 지나가야 돼서 이 클릭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플로는 거의 1,000만 원까지도 번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전에 저희 스승님이신 위사님도 예전에 어플을 통해서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벌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플을 통해서 또 커뮤니티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애드센스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방식이 있는데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티스토리 블로그나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SEO나 외부 유입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플랫폼과 노출 방식, 노출 위치에 좀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좀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다 혹은 글을 좀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혹은 웹사이트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광고를 집행을 해보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마케팅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광고를 집행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차익을 남겨보는 연습을 하는 거. 그러면은 이 애드센스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그리고 수익도 맛봤기 때문에 이게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커뮤니티를 만든다든가 어플을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통해서 SEO를 했고요. 그래서 구글과 네이버 다음 노출을 통해 월 1,000만 원까지 달성을 했고, 그리고 광고를 집행을 해봐가지고 또 이걸로도 월 1,000만 원을 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건 뭐냐?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웹사이트. 웹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웹사이트도 만들어보고 어플도 직접 제작을 해보면서 저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모습들과 얻어가는 인사이트들을 영상에서 앞으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